사람들 그 인식이 애동제자면 점을 잘 본다는 게 있어요. 보통 1만 1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대요. 그게 또, 뭐, 물론 뭐잘 보실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긴 한데, 1만 1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오래되신 분들 뭐 맑고 깨끗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질서적으로 얘기해주고 예, 말을 보이는 대로 가리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좀 연차가 되시면 이걸 좀 눈치를 보죠. 순화하던가. 눈치를 봐요. 그게 눈치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순화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한마디로, 많이 이런 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놀랄까봐,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역할까봐, 이런 거를 많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도 제가 그랬을지 몰랐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시는 거죠. 예. 걸르지 않고. 못 걸러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실리면, 그 순간부터는 내 생각 아예 1도 없어져요. 지금도 그러세요? 3년 되셨는데? 그럼요. 지금도 그냥, 지금 이거 이제 그냥. 더해지지. 아, 더 하세요? 예, 더해지 막 하고 있어. 이제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신령님 모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오시면 어떻게 직위를 주시니까, 아, 이번에는 우리 외할머니인가 보다, 증조 외할머니인가 보다,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고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상태가 돼가냐면, 너무나 많이 바뀌고, 너무나 많이 공존해 계시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할 새가 없어. 이미 나가. 할 새가 없이 나가, 먼저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요, 이제는. 이제 내 생각이 없어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 모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진짜로 막 신뢰를 받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비중이 예를 들면 6대 4 정도였어요. 그래도 내 생각이 4는 있었어. 아, 왜냐면 그렇게. 왜려 이거 말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 6대4가 아니라 이제는 뭐 거의 9대 1? 9.9대 0.1 정도. 거의 10대 0이네요, 그러면. 어떨 때는 당연히 난내 말인 줄 알아. 내 말인 줄 알고 했어요. 이건 인간의 말인 줄 알고. 근데 당연히 신령님의 말이었더라고. 지나고 보면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서 하는 말도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항상 계신 게 당연하고, 그렇지 뭐 굳이 구분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어떨 때는 자다가도 잠꼬대 하는데 그게 공주야. 내일 제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우리는 기도하고 자면 꿈으로도 주고 귀로도 주고 이런단 말이야, 공주를. 그러면 어쩌다 보면 자다 보면 갑자기 2년 동안 어쩌저쩌고 이래. 저는 특성상 할머니가 딱 구달 때, 점사 볼때 말고 구달 때 할머니가 딱 실리면, 제가 모신 할머니 중에 이제 치아가 없으셨던 할머니가 계세요. 그 틀니를 끼잖아. 옛날에는 틀니가 비싸니까 틀니를 싼걸 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거 맞춘냐고 이래.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구덩이 가면은,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내 사진을 못 보니까, 근데 보다 보면 입이 막 돌아가요, 할머니가 실려서. 근데 자다가 무의식 중에 막 입이 돌아가. 그 할머니가 막 욕을 하고 공수를 줘.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여지없이 제가 지금 신도 공수였던 거야. 자다가도 막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꿈을 꾸는 게 잠을 깊이를 못 자고 공수받고 있는 거야, 꿈으로. 꿈으로. 어떨 때는 일부러 잘 때도 있어요. 아, 공수받아야 받으시려고? 받으려고. 내 일해야 되니까. 약어져가지고 그럴 때도 야, 있어요. 그 미리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어요. 다 줘.